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충북 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출근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 레지던트 팩 4명 중 80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8명의 인턴 중 24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건국대병원은 11명의 전공의 중 단 2명만이 출근했고 청주 성모병원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도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80%를 넘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인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전공의들의 집단 출근 거부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충북대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23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대병원과 청주 성모병원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병원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다만 도는 아직까지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업무 개시 명령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휴일 진료도 추진하는 등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와의 협업관계라든지 또는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함께 충북대와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 270여 명이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멈추면서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이나 청주 성모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 종일 애를 태웠는데요. 이 현장에 남아 전공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전문의들도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런 건강 이상으로 충북대병원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은 한 남성. 곧바로 입원했는데 그제 병동에 전공의가 없어 수시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줄 담당의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원을 했을 때도 뭐 교수 외에는 저의 진단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불안한 건 있죠. 10년째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여성은 아직 일정이 연기된 사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문을 닫고 안 오신 사표내고 뭐 그러면 뭐 우리는 어디로 가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가 항암 치료를 못 받진 않을까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만 바라기도 합니다. 노동력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나오고 바로 무슨 정상화가 되겠지 뭐. 충북대병원과 청주 성모병원의 경우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들이 메우고 있어 당장 큰 대란이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몰라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공의 없이 전문의들만으로는 병원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밤에 또 당직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죠. 그런 면에서는 그냥 희망입니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싶고요. 응급실이나 심장내과 등 응급 상황과 관련한 부서는 특히 의료 공백에 취약한 만큼 머지않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자 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해빙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해빙기의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내 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4월 3일까지 도내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저수지, 옹벽 등 1,100여 곳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만약 안전조치가 시급하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향후 보수나 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이 석 달 연속 지난 20년 장기 평균값을 웃돌며 비교적 낙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3개 도시 3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20년 장기 평균값을 기준값 100으로 정한 수치로 충북은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100을 웃돌았습니다. 22대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여야 현직 의원에 대한 감점설이 돌고 있고 여당 최다선 의원은 돈봉투 의혹 반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 나타나는 무차별 폭로전인데요. 당원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알림 형식으로 보낸 단체 문자입니다.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자신이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상하게 안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에 좀 차질이 있을 정도로. 2인 경선이 결정된 충주에서도 SNS 문자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포함돼 최대 20%의 감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이 의원 측이 상대 후보를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그 20%가 어디서 근거돼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경선의 선거운동으로 사용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한 카페 사장에게 돈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카페 사장이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돈봉투는 돌려받았고 후원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으며 보좌관 등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원 계좌로 뭐 입금하신 건 맞나요, 그러면? 네, 후원 계좌로 입금한 건 맞아요. 사장님께서 뭐 정의연 포함해서 정의연 보좌관들한테 총 800만 원을 줬다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이 확정된 청주 상당과 충주, 제천 단양, 동남 4군, 중부 3군 등 다섯 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오는 23일과 24일 실시해 결과를 25일 발표합니다. 상대적으로 공천 속도가 느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충북 지역을 포함한 4차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운영계획을 담은 충북형 2024년 영재교육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과학과 수학, 정보,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79학급의 영재교육원과 46학급의 영재학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 청주시 첫 청년정책위원회가 이범석 시장과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청년정책위는 회의에서 2,391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80개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보금자리와 창업지원 등 14개 신규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주시의회가 휴암동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가자 수혜 대상인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인 지원 기준 비율을 대폭 낮추고 상한액도 정하는 것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휴암동 주민 무시하는 조례 개정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가 청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뜯어고치는 논의에 들어간 곳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들은 소각장 운영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협약서에 따라 그동안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주민 지원기금은 피해 보상적 보상금으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것이므로 폐지하라.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지원기금의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10을 지원액으로 삼고 있는데 그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상한액도 1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에 연동돼서 지원액이 커지는 구조로 과도한 예산 지출이라는 시각입니다.
한 가구에 한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이미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많이 올려버리면 가구당 뭐 2천, 3천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희생을 받은 거 맞아요. 맞으면 그 특별희생만큼만 받아가는 게 맞는 거지. 개정조례안은 이미 23명의 의원이 동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반발해 쓰레기 반입저지 같은 주민들의 물리력 행사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무엇보다 기존 협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험난한 합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제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부실투성이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지원받은 장유시설은 생산 한 번 못하고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고 이 농산물 판매장은 개 사료만 판매하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제천시 포전리에 준공한 장유시설입니다. 건축물은 흉가로 변했고 주차장과 도로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등 보조금 6억 원가량이 투입됐지만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소유자가 된 영농조합법인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입니다. 소수의 불투명한 운영과 재산권 다툼으로 수익 창출은커녕 공동체만 붕괴됐다고 말합니다. 관리를 못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분쟁만 생기고 안 좋아지는 거지. 지난 2009년 준공한 농산물 판매장 역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개사료 판매장으로 사용되다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국비 등 67억 원. 제천시는 시설 정상화를 위해 경찰의 보조금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 조치도 했지만 모두 각하됐고 현재는 지자체 관리 기한 10년도 끝나 법적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이 목적과 용도를 잃은 채 특정인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 그치면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농촌지원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일부 예산을 부정 사용했다며 두꺼비 친구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은 청주시 승소, 항소심은 청주시 패소 판결한 것을 놓고 소송 당사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꺼비 친구들과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지난 3년 동안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활동가들의 명예도 실추됐다며 청주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은 민간 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아니라 청주시가 정산 검사 이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음성군이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지난해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심사는 군과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 발주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총 57건, 150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진행해 6억 7천만 원 심사 요청 금액 대비 4.46%를 절감했습니다. 충주시가 노후 무연고 간판에 대해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충주시는 오랜 기간 방치돼 녹슬거나 볼트가 풀리는 등 노후 무연고 간판이 보행자나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주나 소유주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오는 24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낮 시간에는 천문대 망원경으로 달과 목성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오후 5시 30분에 특별 강연, 오후 6시부터는 전망대와 관측실에서 자유관람이 진행됩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